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감나무 수고를 낮추기 위하여 상단으로 올라가 있던 가지를 자르고 나니까 도장지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지금은 거의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제거가 된 상태인데 해마다 이렇게 수고를 낮추기 위하여 자르고 나면 그 영양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도장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도장지 제거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감나무 도장지가 올라온 것을 떼어낸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고를 낮추기 위하여 감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감나무에 따른 영양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곁가지 도장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곁가지를 떼내고 농약 방제라든가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지를 지금은 떼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밭저가 감나무 도장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지는 감나무를 작년에 상단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잘라내다 보니까 도장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언제 제거하느냐, 지금쯤 제거를 해도 되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자랐을 때 도장지를 제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장지를 제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렇게 새싹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면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장지를 또 뜯어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이렇게 뜯어만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낫을 가지고 도장지가 있던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 부분을 순이 있었던 부분을 잘라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도장지가 더 제대로 올라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장지를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뜯어낸 것만이 아니라 도장지가 이미 있었던 자리를 그 순이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낫을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 위 윗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쪽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도장지가 아무래도 제대로 자라지 않지 않을까, 다시 순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지만 제거를 했지만 지금은 낫을 가지고 이렇게 순이 올라왔던 자리에 눈을 깎아냅니다. 그러면 도장지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장지가 많이 있는 나무와 도장지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수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이 수고를 낮추려고 상단 부분에 이 주간을 잘라냈더니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 것과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수세가 적절하면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도장지 제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언제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감꽃이 곧 이제 필 것 같습니다. 지금 감꽃을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지금 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지 제거는 항상 언제든지 해 주어야지만이 적절한 쓸데없이 자라는 부분에 그 도장지를 잘라내야지만이 나무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장지가 올라온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수고를 낮추려고 그 과감하게 상단 부분을 잘랐더니 이렇게 도당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당지들을 제거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미 이 도당지를 잘라내고 나서 그 아랫부분에 눈이 떴던 부위, 그 부위, 그 요 부위, 이러한 부위들을 다시 한번 더 눈을 낫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는 방법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는 부분을 낫으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낫으로 잘라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눈 부위만 뜯어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낫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 도장지가 많이 있던 것을 제거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도장지가 전혀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의 수급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도장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 도장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눈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더 이상의 도장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양분이 모두 다 열매로 가기 때문에 도장지를 일찍 뜯어내고 제거하고 이렇게 눈 부분을 나도록 깎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도장지 제거를 손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잡아뜯기만 하고 두었습니다. 이 부분과 다음번에 한번 비교를 해서 도장지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손으로 뜯어내기만 하고 낫으로 그 순 부분이 순이 났던 부분을 잘라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하는 것과 낫으로 그 잘라낸 것과 도장지가 어느 정도 많이 발생이 되는지, 다시 잘라낸 부분에 도장지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도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단 부분을 잘라내고 났더니 도장지가 이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더 도장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감나무를 도장지를 제거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것과 잘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장지 제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와 같이 어느 정도 자란 것은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순이 자란 것을 뜯어내게 되면 눈까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이 뭐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도장지를 뜯어내고 나서 이렇게 낫으로 해내는 것은 포기하시 시간이 있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도장지가 어느 정도 자란 것은 가지고 뜯어내게 되면 눈까지 빠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그 눈이 붙어 있는 나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소개를 드립니다.